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민생 상황이 참으로 나쁩니다. 그런데 이 민생을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.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달 초에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서 이 금주 중에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합니다. 총선 출마를 원하는 차관급 인사들 줄사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? 집권 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합니다. 세상에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. 이 비상식적 상황입니다.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, 선거 올인 때문입니다.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세우기, 내각 차출,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.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.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.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랍니다.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.